가는 저녁 노을로 갈 건지. 네. 물들은 가을 저녁 노을로 갈 건지. 물들은 물들이 아니야. 물들. 어, 오케이. 자, 우리 이승기 군이 과연 모든 형들 대신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도전하겠다. 네. 아주 좋은 도망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지금 상고가 돼 있지만 이승기 군이 가장 동료를 불렀던 가까운 나이 되고. 그치요. 예. 어, 네, 왜, 상지 이승기 군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멀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새꺼운 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빨갛게 노을이 타고 있어요 허수아비 팔 벌려 웃음 짓고 초가지 붕붕 받고 꿈꿀 때 고개 숙인 논밭에 열매 노랗게 이거만 가는 가을바람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새똥 옷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갈아입은 가을 언덕에 붉게 물들어 타는 저녁 노 타는 저녁 노 제작진 표정 봤어? 네. 제작진 표정 봤어? 아, 왜? 아이고 그분이 발음이 안 좋았어요. 맞아. 라면. 라면. 여기서 동료 노래 부르기 대상고.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홍김치야? 자, 잘 먹겠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맛일까? 가을 산장에서 먹는 점심 도시락. 와, 생각만 해도 풍납니다. 야, 이 비린 마늘 채우기가 좀 어색했나 보다. 이걸 가지고 홍김치에 써서. 어, 가면 따뜻한데? 하는 저녁. 평생 이 노래 안 잊어먹겠다. 하는 저녁 뭘? 좋습니다. 좀 늦게 하나? 어, 네. 잘 거리다. 역시 그 음식은 응. 누구랑 어디서 먹느냐 아닙니다. 뭘 먹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언제 먹느냐. 먹을 때 먹어줘야 돼요. 맞다, 진짜 음식을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 어느 보다도 진짜 맛을 느낄 수가 있고 최고예요, 최고. 기억이도 남고 오늘 저희들이 1박 2일 테마는 가을입니다. 가을 특집, 감성 특집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겠는데요. 네. 자, 가람이는 뭐니뭐니 해도 산입니다. 네. 사람의 단풍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인데 여러분들 생소하다 하실 겁니다. 계곡 트레킹. 계곡 트레킹. 우리가 뭐 산길을 우리가 트레킹 해본 적이 많지만 네. 네. 계곡 트레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물 위를 걷는 건가요? 계곡길을 끌어올라간다는 뜻인데요. 아. 우리가 산악 트레킹을 하다 보면 네. 계곡을 볼 수도 있지만 네. 이 계곡 트레킹은 계곡을 옆에 바로 두고 걸어가는 거죠. 계곡 옆으로 가다가 계곡을 지나기도 하고 야. 뭐 하여튼 계곡과 함께 걷는 거. 가다 땀을 흘리면은 그냥 계곡물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예? 세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세안만 하는 거죠. 또 계곡물이 깨끗하게 마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마시기만 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또 경치 좋은데 한 번도 본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뒤에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우와! 뭐야? 첫 번째 사진이 1용소. 두 번째 사진이 제2용소. 세 번째 사진이 제3용소. 용소로 하는 건 폭포가 만들어낸
깊게 팬 웅덩이 있죠? 예. 제 일용소 저 사진에요. 저희 세 명이 보여요. 물에 빠지게. 자, 일용소까지 걸리는 건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이고요. 이용소까지 걸리는 건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그래서 저희는 가볍게 초보자니까 일용소 여러분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고 일용소까지. 예. 아, 역시. 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진을 몇 장 찍어올 수 있는 미션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거예요, 사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이라면 저렇게 두고 밑에 제목 제 일용소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예. 저희도 여러분에게 사진 한 5장 정도를 찍어오시라고 밑에 저렇게 액자를 걸어뒀어요. 이 빈액자요? 네. 거기다 오늘 추억에 담긴 사진을 여러분 찍어오시면 됩니다. 대신 저 종이를 유심히 봐주세요. 왼쪽 그 모서리가 살짝 띄어져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뭘 뜯으면 저거는 보여. 저 안에 뜯으면 뭔가 나온다는 미션이 거 미션이 있는 거 아니야. 제가 안는 자율 사진이라기보다는 뭐 타이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잠깐만요. 저희도 여러분에게 제목을 몇 가지 드려요. 제목이 40m. 그냥 40m. 간단하게 하나만 들어봅시다. 아, 한 명씩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럼요. 여러분,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여섯 명이 할 수도 있고. 뭐예요? 이거 점프팀은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이 정도. 점프 사진인데.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저 제목에 맞는 사진을 찍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기서 봐요, 형님. 저번 제목 더 찍어볼게요. 아니, 그래도 대인전을 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 단체래잖아. 아, 얘는. 미션도 가면 안 되지, 그럼. 게임을 해가지고 한 명이 들어가는 거지. 다 들어간다고 의무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죠. 기본이지. 그걸 게임을 해가지고 입술을 떠가야 되는 거지. 상상력을 동원해주세요. 알았어요. 제목에 맞는 사진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해, 형. 수상은 뽀뽀. 이런 거 찍으면 되잖아, 이런 거. 이거 뭐 해도 돼? 아니, 띄어쓰기를 이렇게 봐도 되죠. 사랑해요. 사랑해. 무슨 소리야? 생각이 다 니꾸니? 아이디어를 내보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웃기는데. 야, 이거 이게 제일 잘 나오겠다. 이거는 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200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수근이 형이랑 호동이 형 사진이야. 나만 아니면. 아니, 작품 우리가 상상력에 맞춰서 이 작품에 맞는 사진을 찍어오라. 그럼요. 형, 그러면 이게 한 사람으로 통일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공중 부양을 한 사람이 해요. 너. 한 사람 해요? 뛰면서 입수가 가능하지. 근데 이건 호동이 형이 해주셔야 돼. 호동이 형이 공중 부양을 하면 잘 못한 거야. 하극상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하극상을 일으킨 다음에 나만 안전 대로 입술을 시켜 봐. 화해를 하는 거죠. 승기야. 이게 아니지, 승기야.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니 거지, 너. 니 거야? 카메라 다 니 거야? 재밌어, 다 니 개인거니? 자,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오늘 또 가을을 통째로 우리가 또 택배를 선물해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최선에서 경치 좋은 데로만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럼 바로 출발해야 되는 게 날씨가 어두워지죠? 정말 좋은 거예요. 왜 하나 더 들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이 찍어야 될 사진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5장은 제목을 공개해드렸죠? 이 여섯 번째 사진은 저희가 들고 갈게요. 이 여섯 번째 사진을 반드시 제 일용소 목적지에 도착해서 제목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따로 챙겨서 갈게요. 그 미션은 6장의 사진입니다. 김씨 형은 각종 그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어몽 길대장님이시다. 어몽 길대장님. 가을 저희들이 계곡 트레킹을 하고 있는데요. 계곡 트레킹 이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생소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강원도부터 단풍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단풍이 시작이 되면 많은 분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약주를 드시면서 네. 그야말로 좀 흥이 나게 이렇게 놀 수도 있지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계곡 트레킹이야말로